영어가 뭐라고 돼 있는 거예요? 제 친구가 팔찌를 보는데 자기도 뭐라고 쓰는지 모르겠대요. 이상한 글자야, 이거는. 그쵸? 이쪽, 저, 아, 이쪽인가? NJ, 뭐, 이거 꼭, 막 이쪽, 저쪽이 막 바뀌었어. 뒤죽박죽이야, 글자가. 자. 하나씩 하나씩 따져볼까? 아니면 바로 해볼래? 하나씩?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는 T가 무슨 소리 낸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렇지. 왜냐하면 TH가 소리 하나를 내기 때문이지. 그렇지? 서현이 TH가 무슨 소리 내는지 혹시 기억나고 기억하고 있나요? 자, 가르쳐 줄게. TH는 TH가 나오면 일단 혀를 살짝 물면 돼. 따라해 보세요. 어, 메롱메롱 선생님한테 메롱메롱 하면 돼. 힘이 막 튀겨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말에 안 쓰는 소리라서 선생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어떤, 아이는 뭐 내 이름을 불러줘. 아이 대표 소리. 이 힘 빠졌어. 어, 여기서는 대표 소리야. 오케이. 그 다음에 NK가 가지고 있는 소리는 NK는 잉크. NK는 소리 내볼까요? NK는 잉크. 그럼 합치면 think. 빠르게 붙여야 되니까 뭐라고? 그렇지. 선생님처럼 혀를 살짝 물어야 돼. think. 우리가 안 쓰는 소리야. 한국 사람들 말을 할 때 쓰지 않는 소리야. 하지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소리 내는 방법대로 해줘야 돼. 그래서 뭐라고? 그렇지.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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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번 난이도가 좀 높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세 가지 파닉스. think. 오케이. 아까랑 똑같은 게 보이지? 그렇지. 뭐가 보이지? 그렇지. TH가 보이지. TH. TH는 소리 낼 때 어떻게 한다? 혀를 살짝 문다. 그 다음에 OU는 O. 그 다음에 GH는 소리가 안 나. 왜? 둘 다 힘없는 소리끼리 뭉쳤지. 서연아. 해봐. 힘이 없지. 선생님 봐봐. 잘 들려? 선생님 내는 소리? 안 들리지. 그래서 소리가 안 나. 오케이.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 다 냈네. 그 다음에 T는 그럼 합치면 thought. 뭐라고요? 자, 소리 내는 규칙대로 혀를 살짝 물고. 그렇지. th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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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GH는 소리가 나지 않거나 아니면 힘없는 소리 소리를 냅니다. Thought. Thought. 오케이. 아까 전엔 TH가 있었지. 이번엔 뭐가 있지? 그렇지. 이번에는 SH가 있지. 혹시 SH가 무슨 소리 나는지 기억나? 그렇지. SH는 SH는 A는 대표 소리 냈어. 그렇지. A. 그 다음에 A는 두 개 있지만 소리는 한 번 나겠지. A가 가진 소리는. 그렇지. O. 그 다음에 OW는 O. 합치면 Shallow. 오케이. 소연아 피곤해? 힘내고. Sh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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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까 전에는 TH가 있었고 그 다음엔 SH가 있고 이번엔 뭐가 보여? 그렇지 CH가 보이지. CH 무슨 소리 나는지 혹시 알아? 그렇지 CH는 뭐가 된다? 취직했어요. CH는 여기 있네. CH는 그 다음에 OO다. OO. OO는 무슨 소리 나는지 기억납니까? 우, 그렇지, 우. 그 다음에 S는 두 가지 소리 갖고 있어. 양치할 때 이 하듯이 내는 소리. 그 다음 두 번째 소리. 똑같은 방법으로 떨리는 소리. 선생님, 입 한번 봐봐. 입 모양 바뀌나 안 바뀌나. 안 바뀌지? 그치? 그러니까 이두 가지 소리를 다 갖고 있어. 민준이 책 여기 있잖아. 여기 있습니까? 여기서는 합치면 choose. 자, choose 소리 날때 입술 동그랗게 만들어야 돼. 선생님 따라해. 입 모양 cho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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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ose. 슈즈. 좋습니까? 슈즈. 끝에 있는 이는 소리가 안 났어요. 슈즈. 슈즈. 오케이. 이번엔 뭐가 보이지? 그렇지. TH가 보이네. TH는. 그렇지. 자, TH도 사실은 두 가지 소리가 있어. TH는. 자, 이거부터 하자. 아까 전에 S가 무슨 소리, 무슨 소리가 있다 그랬냐 하면, S가 무슨 소리, 무슨 소리 있다 했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잠깐만, 좀 이따가 하고 있어. 쉬운 거 하자. 그렇지. 한 번은 바람만 뿜는 소리. 한 번은 떨리는 소리. TH도 똑같아. 바람만 뿜는 소리. 바람만 뿜는 소리 뭐? 따라 해볼까? 그 다음에 떠는 소리. 따라 해볼까? 아이고 침 튀긴다. 이 소리 내려면 침을 튀길 수밖에 없어. 혀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여기서는 따라 해볼까? 예. 그 다음에 이는 대표 소리 됐어요. 그렇지. 아, 이가 내는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말고. 내 이름을 불러줘. 이. 대표 소리. 에. 힘 빠졌어. 여기선 대표 소리. 에. 뭐라고? 아, 배고파서? 오케이, 알았어요. 그럼 합치면 뭐가 될까? 그렇지. 자, 입 모양. them. them. 오케이, 잼. 자, 갈로 했는 거 한국 사람들이 안 쓰는 소리라서 선생님이 해놓은 거야. 우리말에 없는 소리라서. 그래서 얘는 드가 아니고 드야. 어제 많이 봤는데 어제 맞아요. 그 그대로 쓰면 돼요. 그래서 소리 한번 내볼까, 서현이? 그렇지. 자, them. them. 자, 혀를 전혀 안 물고 있어. 혀 물까봐 무섭구나, 너. 자, 한국 사람들이 안 쓰는 소리야. 안 쓰는 소리기 때문에 그 소리 내는 방법도 해줘야지 돼. 왜냐하면 나중에 그래야지 영어 듣기 시험 같은 거칠 때도 잘 들린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뭐라고요? them. 잘했어요. them. 오케이. 그 다음, 이번엔 뭐가 보이죠? 그렇지. CH는 무슨 소리 낸다? 그렇지. 그 다음, 오케이. AR은 무슨 소리 낸다? AR은 R. AR은 R. 그 다음에 여기 G는 무슨 소리일까? 그 아니면 G 두개 뭐? 그렇지 G 합치면
charge. 뭐라고요? 자, 입술을 동그랗게 취소를 할 때는 입술을 동그랗게 만들어야 된다 했어요.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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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다음에 이번에 뭐가 보여요? 여기서 TH가 보이죠? TH는 무슨 소리 해줘? 잠깐만, 선생님은 한 명에 걸릴 뻔했어요. 맨 마지막인데. TH는 그렇지. R은 R. I는 대표 소리 E. L은 L 합치면 오케이. 이 어 소리는 힘이 없어서 없어져 버리겠지. 그러면 요렇게 붙겠지. thrill. 자, thrill 할 때 혀를 물어야지. thrill. very good. thrill. thril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소연아, 왜 힘이 없어? 너 충전이 좀 필요해? charge. 얜 thrill. thrill. 오케이. 요거까지 하자, 그러면. 자, 뭐가 보이죠? 저 CH는 무슨 소리 내죠? 치, 소리 나죠? 그 다음, A는 무슨 소리 날까? 그렇지. 얘 때문에 A 소리 나고 있지? 그 다음에 S는 대표 소리. S 합치면. 그렇지. 뭐라고? chase. 큰 소리로 chase가 아니고 뭐라고? chase. 뭐라고요? chase. 알겠습니다. chase. chase였어요. 오케이. 자, 짝수 시험지는 어려운 여, 선생님이 뭐야? 짝수는 A하고 B 레벨은 짝수는 전부 다 읽는 연습하고 쓰기 연습은 10개. 알겠습니까? 홀수는 다 하는 거고 C부터는 또 달라져. 됐습니까? 오케이. 네, 먼저 문장을